LH 대전 충남 지역 본부가 대전 충남 지역의 노후 공공 임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. 올해 시설 개선 사업에 약 1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단지 발코니와 복도 창호 설치, CCTV 성능 개선 설치, 옥상 방수 공사 등 7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합니다. LH는 입주 15년 이상 경과한 연구 또는 50년 임대 아파트의 세대 내부와 부대 복리시설 개선 사업을 자체 예산과 정부 및 매칭 펀드 방식으로 매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.